조야벌 파랑 관성의 시대에서 연출을 맡은 김동훈입니다. 스비드리 역할을 맡은 배우 이종훈입니다. 나스타샤 역할을 맡은 배우 안지영입니다. 저희 공연 연극 조야벌 파란 관성의 시대는 관성의 공간에 갇힌 두냐가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사건들을 극복해내는 과정을 그린 연극이고요. 원작 도스토옙스키의 조야벌을 또 다른 시선으로 해석한 새로운 작품입니다. 저희 공연의 작품 의도는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해도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을 좀 꼬집는 공연인데요. 인간의 관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게 사회의 관성, 뭐 세상의 관성 이렇게까지 제가 생각이 연결돼서 저희 공연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공연의 관람 포인트는요. 저희 공연에는 그렇다 할 무대가 존재하지 않아서 저희의 구조물과 트램플린만이 무대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구조물을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다양하게 트램플린을 활용함으로써 좀 더 다이나믹하게 저희의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합상사 이립대 국사소는 앞으로도 많은 공연과 많은 작품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니까 그 점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르코 온라인 극장 제아벌 파란 관성의 시대 만만부